오늘 러브데이인데 또 이제 기말 시험이 있는 날이라서 시험을 치르고 그러고 이제 데이트를 해봐야겠어요. 이제 슬슬 일어나서 학교에 가자. 시험날은 늦으면 안 되니까. 제이미 시험 잘 보고 와. 근데 제이미 오늘 데이트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3개나 있는데? 지금 육지 및 해양식물 시험을 보고 있고 50분 뒤에 중급 분자 생물학 시험을 보고 7시간 후에 삼림 병리학 나무를 생각하라 시험을 보네요. 데이븐도 시험 보러 갔다. 앤디도 시험 보러 왔나봐요. 그리고 오늘 러브데이니까 이 꽃주기 상호작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앤디가 꽃을 좀 미리 사놓을까? 저번에 장미는 줘봤으니까 이번에는 튤립을 줘보자. 친구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다들 시험을 보고 있어요. 우리 제니도 시험을 보러 가고 있는데 우리 제니도 숙제도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맞다, 이거 하나도 안 해줬는데 또? 오늘 시험 끝나고 또 이거 하러 다녀야겠는데요? 이게 제이미가 이번에 발표가 없다 보니까 또 다 까먹었네요. 이거 이번에 진짜 미리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이미랑 앤디는 3시간 후? 4시간 후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앤디가 제이미한테 한번 러브데이 선물을 줘볼까? 아까 사놨던 튤립을 한번 줘볼게요. 제이미 별건 아닌데 여기 튤립이야. 다행이네요. 제이미가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제이미가 너무 배가 고파해서 제니 인벤에 있던 사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사과라도 좀 급하게 먹고 시험을 보러 가야겠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배가 든든해져서 기분이 좋아진 우리 제이미. 되게 맛있게 먹은 줄 알았는데 그냥 무난하대요. 확실히 자연 그대로의 맛이군요. 조금 더 맛이 진해도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달달하지 않은 사과였나 보네? 아니 왜 우리 제이미만 이렇게 늦게... 타쿠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아빠 잠시만요. 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데이븐이 지금 할 거 없으니까 타쿠 안으로 초대해서 조금 제이미 아빠랑 놀고 있어주라. 우리 제이미는 지금 시험 보러 갔거든요? 제이미 아버지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조이도 한번 놀러오고 타쿠도 한번 놀러왔네요? 아니 진짜 앤디 1등 신랑감인 것 같아요. 제가 데이븐한테 지금 타쿠랑 놀아주게끔 대화 상호작용을 몇 개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또 앤디가 이렇게 또 대화에 꼈어요. 알아서 이렇게 끼는 게 너무 신기하네. 맞아, 타쿠한테 잘 보이면 좋지 뭐. 아니 조이도 왔었네? 근데 이거 왜 쓰레기를 여기 이렇게. 우리 제이미가 좀 버리고 조이도 놀러 온 건가? 엄마 저 드디어 이제 학기가 끝났어요. 오늘 F가 안 나오면 이제 졸업을 해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의도치 않게 엄마 아빠가 둘 다 오셨는데 이제 우리 제이미가 2학기 때 F만 안 나오면 별 탈 없이 이제 또 졸업을 해서 리치하우스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찾아왔나 봐요. 이렇게 뒷모습 보니까 되게 든든한데요? 이렇게 성적이 바로 나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대화하는데. 우리 앤디 이번에는 F 없다. 학기 평점이 A-고 그냥 평점은 B+. 우리 이한이는 왜 F지? 나 다 해준 것 같은데? 뭐 수업 안 간 적 있나?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잘했어 이하나. BA-FD 귀여운데요? 평점이 C+가 나왔고. 와 역시 제니. 진짜 제니는 고등학생 때부터 숙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알아서 잘 하더니 이번 학기 평점은 A-지만 전체 평점은 B+가 나왔네요. 이번 것도 진짜 잘했다. 우리 데이브는 B, B-, BF. 저 지금 진짜 너무 웃긴 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고등학생 때랑 진짜 똑같잖아.
여자애들만 공부 열심히 해서 F가 하나도 없고 남자애들은 다 F가 하나씩 있어요. 앤디는 1학기 때 F를 받았고 이제 데이븐이랑 이안은 2학기 때 F를 한 개씩 받았는데 아 이거 뭐 그거 반영했나? 너무 신기한데? 이랬는데 제이미 F 나오면 꿀잼이죠? 아 다음 이제 제이미인데 떨리네요. 얍! 와! 저 현실로 박수 쳤습니다. 제이미 잘했다. 우리 제이미도 학기 평점이 A-, 평점 B+가 나왔네요. 진짜 대박. 완전 잘했어 제이미. 아니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결국 졸업 학점을 채워서 내일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제이미랑 제니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친구들은 조연이기 때문에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어차피 저는 올F가 나와도 치트로 학위를 따줄 생각이었고 우리 제이미만 제가 컨트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이미가 만약에 F가 나왔으면 한 학기를 더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제이미는 다행히 안전하게 2학기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뭐 사실 사즈 졸업식 재미없잖아요. 뭐 졸업식장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이미랑 제니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더 늦기 전에 우리 제이미랑 앤디 러브데이 데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이동하기 말고 데이트 신청하기로 해서 한번 같은 집에 있긴 하지만 앤디한테 신청을 해서 가볼게요. 짠! 여기 부지 정말 예쁘죠? 제이미랑 앤디는 오랜만에 브라이트 체스터를 떠나서 벨솔밸리에 있는 푸드트럭 식당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식당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역시나 또 공동부지라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네요. 이쪽에 우리 앤디네 엄마 아빠가 계시고 뒤쪽에는 또 조이랑 타쿠가 있고요. 여기는 데이븐의 엄마랑 데이븐의 아빠가 있는데 지금 아빠가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가 제가 많은 걸 모르고 성인이 됐을 때 멈춰놨었어야 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먼저 되셨는데 좀 그냥 뭐 나이가 좀 많으신 우리 데이븐이 막둥이인 뭐 그런 설정으로 하죠 뭐. 어머 우리 앤디랑 제이미는 음식이 나왔는데 제이미 건 음식이 괜찮은데 앤디 건은 왜 이래요? 왜 썩었어? 어, 앤디 어머니 혹시 뒤에서 우리 데이트 감시하고 계신 거 아니죠? 어, 여기에 굳이 올려놓으시고. 우리 앤디랑 제이미는 냄새가 나던 말던 이렇게 너무 유혹적인 상태가 돼서 서로 아주 열심히 꼬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앤디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일단 뭐 데이트 이 정도까지 할까요? 저는 이거 어차피 채울 생각 없었어서 한번 종료를 하고 이제 집에 가볼게요. 엄마 아빠 나중에 집에 갈게요. 안녕.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깨어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니는 일단 자고 있고 어? 뭐야? 나 이거 쓰는 거 처음 봤어. 데이븐이랑 이안은 여기서 체스를 두고 있네요? 아니 이거 그림이 이상한데? 우리 제이미가 재미가 낮아서 축구공 차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앤디가 목욕하는 데 앞에서 정말 부담스럽겠다. 어 이안이 자러 가나요? 어 이안이 피아노 치러 간다. 뭔가 이안이 이거 사용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우리 앤디가 식중독에 걸렸대요.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어쩐지 그 음식 이상하더라. 완전 썩어가지고 우리 앤디는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앤디는 예의 바르고 착하기 때문에 그냥 정중하게 식중독을 한번 신고를 해볼게요. 어 앤디 기절하러 간다. 앤디야 미안해. 앤디가 식중독 신고를 했더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상으로 237을 줬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네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다음부터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안이는 이렇게 밤새도록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이안이도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라고 하고
일단 이제 학기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오늘 졸업식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여기 기숙사에서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이제 다 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제가 딱 생각했던 분량 정도의 대학생활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더 짧게 대학생활 플레이를 간단하게 그냥 해볼까 싶었는데 또 어느 정도 스토리도 있고 애들이 또 대학 다니면서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조금은 길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괜찮은 분량이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청년이 돼서 새로운 직업도 갖고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저희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될 가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집도 다 지어주고 결혼할 친구들은 또 결혼을 시켜주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학교를 끝내고 돌아가서 청년 시절 플레이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와, 그 와중에 진짜 놀랍네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나요? 지금 또 이한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서리 클레멘트 씨가 사사키 아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승낙해야 하냐고 하는데 아니 여기 마을에 남자가 서리 클레멘트 씨밖에 없나요? 진짜 신기하네. 이것도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해줄게요. 이제 곧 졸업식이 한다고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 제이미도 일어나서 얼른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해보자. 지금 대학 졸업식이 시작한다고 참석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제니도 왔다. 우와 귀여워.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둘이. 아이고. 우리 제이미 모자 때문에 제니가 가려졌어요. 어쨌든 뭐 이거라도 찍어주고. 어머 우리 제이미 머리가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다 튀어나와가지고 제니는 딱 맞는데 그러면 우리 제이미가 제니 한번 찍어주는 거 어때? 아 아니면 또 삼각대 놓고 같이 찍어야겠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제이미랑 제니가 갑자기 졸업식에 들어갔어요. 와 졸업했어요. 와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어머 이 친구들 끝나자마자 나와서 이렇게 다들 공부를 한다고? 뭐지?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입었는데 제이미랑 제니랑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놓고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예쁘다. 그쵸? 모자를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예뻐 보여서 이렇게 해서 하나 찍어줄게요. 이것도 귀여워. 뭔가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똑똑한 박사들 같아. 요것도 요렇게 한 컷 해서 두 컷을 찍어주겠습니다. 아유 남자애들도 같이 졸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 집에 가자 이 나고자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어떻게 또 딱 남자애들만 한 명씩 다 F를 받을 수 있죠? 아 진짜 마치 무슨 의리로 인해 야 나 한 학기 더 들어야 되니까 너도 하나 F받아 막 이러면서 서로 다 같이 짜서 하나씩 F를 맞은 거 마냥 한 명씩 다 F를 받은 게 너무 귀엽네요 진짜. 와 지금 문득 밖에를 봤는데 진짜 날씨가 맑으니까 브라이트 체스터 정말 예쁘네요. 이제 여기를 떠나서 에버그린 하버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뭐 언제든 다시 놀러오면 되니까.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말하고 약간 현실 세계에서도 대학이 아무리 뭐 집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또 놀러오자 해놓고 막 한참 안 가게 되잖아요. 뭔가 심즈 세계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또 브라이트 체스터 또 오지 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안 오게 돼가지고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길래 또 앤디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다 같이 집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다 같이 하우스 파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이미랑 데이븐이 또 뒷마당에서 이렇게 귀엽게 축구를 하고 있길래 잠깐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안이랑 제니는 졸업을 하고 나서 둘이 같이 동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사실 동거는 아니죠? 이제 결혼을 할 건데 그래서 또 이안이랑 제니도 신혼집을 마련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이안이랑 제니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눈이
굉장히 날카로운 아들이나 딸이 태어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또 이렇게 파티 음식이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죠? 오른쪽에 있는 건 모찌 떡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샤오롱바오. 가운데 있는 건 예전에 데이븐이 만든 적 있었던 스테이크 타르타르라는 음식이고요. 저 위에 있는 건 벚꽃 칵테일.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이안이가 이렇게 술을 만들었어요. 아니, 또 혼자 먹고 있네, 이안이? 어, 뭐야, 제니가 술을... 잠깐만! 얘들아! 저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셨나요? 어떡해! 너네 왜 그래! 심지어 하트도 안 생겼잖아. 방금 제이미가 이안이한테 유혹적인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설마... 아, 근데 관계가 다행히 깎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 제이미야, 왜 그랬어? 지금 유혹적인 상태여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진짜 깜짝 놀랐다. 앤디한테 흔들리는 사랑, 사랑하는 이가 다른 상대와 희롱하는 것을 목격을 했대요.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일까요? 라고 하네요. 아니야. 야, 제이미야, 너 진짜 위험하다. 어머머, 어머, 제이미 안 돼. 너 여기 앉아봐. 와, 저 진짜 방금 마지막 날에 막장되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우리 제이미는 제니한테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서 제니랑 앤디가 이해를 해줬고요. 다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 피곤해가지고 자러 갔는데 갑자기 또 이안이가 제이미 앞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혹적인 상태 아니고 왕성한 상태여서 아마 그런 행동은 또 안 할 것 같네요. 우리 제이미 그냥 빨리 이제 자러 가라. 어, 우리 이브니는 자러 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네요. 우리 이브니 또 내가 최고의 여자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랜선 누나들이 너를 위해서 엄청 힘을 쓰고 있단 말이야. 아니, 또 여자애들이 다 자러 가니까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거실에 모여서 무슨 슈퍼키즈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진짜 바보 삼형제 같아. 귀여워. 혹시 너네가 그 유명한 바보 삼형제? 우리 제이미랑 제니는 이제 방을 쓰는 마지막 날이 될 텐데 좀 아쉽겠죠? 근데 또 이제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닐 거고 또 언제든 집에 와서 자도 되기 때문에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겠어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니까 이렇게 같이 자는 마지막 날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